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그 프로덕션 박스에 새로 추가되는 컴프 BG를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주는, 그러니까 색깔을요, 블랙, 글레이, 흰색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용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텍스트를 제가 한 3개 정도 쓰죠. 뭐, 하나, 둘, 3개. 폰트는, 이런 책을 쓰죠. 사이즈도 좀 키우고요. 자, 이제 위에서부터. 자, 위에 있는 거는 컬러를요. 예, 캐릭터 컬러를 블랙으로 해두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얘는 정확히 50% 그레이로 해둘게요. 그 다음에 얘는 흰색으로 해두고요. 자, 물론 여러분들이 그 컴포지션을 처음 만들 때, 색상을,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해뒀다면 상관이 없는데요. 보통의 경우 이제 검정색을 많이 쓰시죠. 자, 그럴 때 이제 어떤 검정색 텍스트나 혹은 그레이나 흰색을 썼을 때이안 보이게 되죠.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.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클릭을 하면요, 컴포지션에 어떤 검정, 그 다음에 그레이, 흰색이 아닐 경우 무조건 블랙으로 바뀌게 됩니다. 처음에. 그 다음에 한번더 클릭하면 그레이, 흰색, 한번더 클릭하면 그레이. 예,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의 백그라운드를 좀 금방금방 바꿔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는데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해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을 매번 바꾸려면 좀 귀찮죠. 매번 들어가서 컬러도 바꿔줘야 되고, 그래서 그런 수고를 좀더 덜기 위해서 간단하게 컴포지션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놨습니다. 한 번씩 더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